축하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 특히 조국 민정수석을 집권 여당의 청와대 정부의 누구보다도 더 큰 정의를 위해서, 즉 개혁과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지지했습니다. 또 지금도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부터 두 개의 조국이 있다. 한 조국은 주옥 같은 글을 쓰던 진짜 좋은 조국이 있었고, 한 조국은 너무나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조국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수십 개의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물론 어떤 누가 100%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본인은 관련이 없고 최소한 부인과 딸은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명의 조국 하신 말씀 참 제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거의 대부분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건 뭐 계속 차례차례 말씀드릴 것이고요. 저희 딸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저희 그 처의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의혹이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마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죠. 지금 현재 후보자나 후보자의 부인, 딸의 문제에 대해서 부인이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후보자 본인은 아는 게 없고 딸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시죠? 예,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예. 아, 크게 보거나 적게 보거나 똑같은 거지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40여 일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조국 천하였습니다. 국민도 짜증나고 의심이 갑니다. 분열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분열돼가지고 조국을 지지하는 박지원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101과 100가지 칭찬하다가 한 가지 지적하면은 또 지지 세력으로부터 저도 견딜 수 없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때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이 수사가 됐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예. 저는 지금 국민 누구도 찬과 반이 확실하게 분열돼가지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찬성하는 사람을 분열하는 죄송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가차없이 비난을 하고 또 역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침이 마르도록 잉크도 안 말랐어요. 이분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도 외압하지 않겠다? 또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대라라고 임명을 했는데 도대체 청와대, 총리, 법무부 장관, 민주당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검찰에서 나름 혐의와 의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 그래도 조국 의문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국민들이 모두가 지금 헷갈리고 있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청와대, 국무총리, 장관, 검찰이 싸우면은 나라가 나라냐 이거예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 예. 만약 장관이 되면은 오늘 청와대에서 조국의 압수수색은 내란 음모 수준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인지 잘 처음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도 안 보셨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대기하느라고 그 제가 드릴 테니까. 네.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검찰이 밉다가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싫다가 하더라도 이게 말이죠. 군사정권에는 사용하는 내란 음모 수준이다. 이렇게 검찰을 폄훼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된들 통제가 되겠어요?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있고 총장은 총장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로서 네. 청와대나 총리나 법무부 장관에게 청문회가 끝나고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과잉된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진행되는 것 관련해서 양측이 일정하게 서로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도 꼭 법무부 장관 하고 싶어요? 제 개인이 하고 싶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한 4주 동안의 검증을 받으면서 가족은 자체하더라도 엄청난 사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저희 식구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 간단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 해야 될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